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비빔밥. 비벼. 여기에는 열무김치, 고구마 줄거리, 그리고 그냥 배추김치, 상추, 깻잎, 총각김치, 그리고 참치, 기름 뺀 참치 한 통 들어갔고요. 그리고 위에 계란 후라이입니다. 여기는 김치찜이고요. 고기, 그리고 굽지 않은 생김입니다. 고구마 줄거리랑 김치찜은 저희 어머니가 해주셨어요, 엄마가. 그리고 좀 더 맵게 먹기 위해서 청양고추 좀 넣어서 먹고, 그 다음에 베트남 고춧가루 좀 넣어서 먹을게요. 이거 그냥 통에다 안 담고 여기 지퍼백 있어서 밀봉해서 냉동실 냉동 보관하고 있어요. 이렇게 넣어서 먹을게요. 예스. 시작. 짠, 이렇게. 오, 맛있겠다. 자,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맛있어. 역시 비빔밥이다. 김치. 이렇게. 캬, 이거 맛있죠? 사실 이렇게 먹으면 좀 짜긴 짜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짠 걸 떠나서. 꿀맛이다. 고기 하나 얹어서. 팽이버섯 뭐 그런 거 야채들. 아, 최고.
밥이랑 김치찜이랑 고기. 밥에다 고기 하나 얹어서. 고기 얹어서. 김. 이거 진짜 맛있어요. 되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김치찜 진짜 맛있다. 멸치를 되게 많이 넣고 하시던데, 멸치랑 고기랑 둘 다. 고기야. 진짜 맛있다. 전 보통 밥 먹을 때 생김이랑 김치가 항상 밥상에 올라가는 편인데,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김 같은 경우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자주 먹습니다. 뭐지? 아, 오늘따라 계속 이거 저는 로지텍 C920 그 웹캠 소프트웨어 녹화하는 걸로 하고 있거든요.
울다가 계속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다 보니까 아예 꺼져 있네요. 언제부터 꺼졌지? 야! 어쩔 수 없죠. 잘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이가 없네. 자, 그럼 저는 비빔밥을 뚝딱 다잘 먹었고요. 베트남 고춧가루랑 청양고추 넣어서 먹으니까 예, 매콤하니 맛있었습니다. 네. 어디서부터 끊겼을까요? 난감하다. 초속참사도 맛있었어요. 네, 먹다가 만약에 갑자기 어이없는 표정을 지어도 양해해 주세요. 아, 이거 녹화 프로그램이 약간 오류가 있는지 이상하네요. 반디캠인가? 그게 좋은가요? 그거 지금 보고 있는데 그걸 사용하든지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저 가볼게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여러분, 안녕! 우즈 사랑해요.